위해 아빠는 더 힘을 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와이프한테 이 펜 더 해주려고 다 치워서 그 깜짝 노래 그런 거 만들어주려고요. 방향신 평소 아내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요. 오늘 그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이제 들어올 거야? 알았어. 들어와. 70펜 들어와. 시원이 어떡해. 됐으네. 천천히.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서는 현정씨. 네. 왜? 네? 뭐야? 뭐야? 하나, 둘, 오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풍선입니다, 풍선. 거실에 열린 작은 사진전. 그동안 광양씨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와. 지원이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찍은 사진부터 엄마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진까지 그 속에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담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네 지원아. 오, 엄마 이벤트 처음 받아보네. 좋아 지원이 쯤. 아빠 최고. 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수고한 아내를 위해 광양씨가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 잘 키워주고 잘 부탁합니다. 현정씨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잘한다 여보. 와 엄마 좋네 오늘. 바빴거든요. 내가 또 잠도 못 잤는데 나름 해준다고 노력해준 것 같아서 고마워요. 자주 못해준 게 미안할 뿐입니다. 내가 앞으로 또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지은이하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파이팅! 고마워. 8년 만에 얻은 소중한 보물 지원이.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엄마 아빠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와. 백정원 아나운서가 왜 이렇게 화면 보는 동안 좋아하세요? 너무 부러워서요. 너무 자상하죠? 네. 이분도 잘생기셨죠? 저런 모습은 딱 결혼할 텐데 두 분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네. 두 분 이야기가 바로 저희 부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머 정말요? 저도 정말 어렵게 아기를 가졌거든요. 네. 네, 아내분께서도 정말 힘들게 아기를 낳으셔서 지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보약은 역시 남편의 사랑이죠. 네. 수고했다. 진찬도 많이 해주시고 여한처럼 모셔야 해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아주 가족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미소천사 피티튀가 가족이 된 후 집안에 매일매일 웃음이 넘친다. 그야말로 복덩어리다. 형수가 이제 얼굴도 예쁘고 잘 사는 모습도 보기 좋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아요. 엄마가 됐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잘 키워요. 우리 며느리 사랑해. 함께 있으면 언제나 랄랄라. 부티티 가족을 소개한다. 가족입니다. 전라북도 진안. 부티티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언니. 어머나. 두 딸의 간식을 챙기는 것은 부티티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 인정아, 맛있는 거 줄게. 이리. 베트남에서 시집온 엄마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 역시 특별하다.
아~ 무슨 날이에요? 아, 그 오리 알에. 아이한테 또 좋고 아마 또 사기. 오, 사람이 독특하네요. 사람 오기 좋아요. 그래서 잘 보고 우리나라를. 근데 애기들 좀 무서워하지 않아요? 딴 애기 모르지만 우리 애기 잘 먹어요. 맛있어요, 진짜요. 부화 직전에 우리알을 사는 건데 한국 사람에겐 익숙치 않지만 베트남에선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는 보양식이다. 개인적으로 징그러울지 몰라도 민정위와 민지에겐 그저 맛 좋은 영양 간식이다. 아주 맛있나 봐요. 고운 우리알 서너 개씩은 앉은 자리에서 뚝딱. 네, 이거 원래 꼬부가지고. 어머나. 고창의 한 인삼밭. 남편 용섭 씨는 인삼 농사를 짓는다. 한번 심으면 5, 6년은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 농사다. 인삼은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님이 인삼을 만지셨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아버님이 고창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렸죠. 온 가족이 매달린 인삼 농사. 다행히 올해도 공들인 턱이 있다. 잘 됐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모님 눈엔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아드님 일 잘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데 후딱 일어나더라냐. 아들이 너 그대로 내가 얘기해 주는겨? 아버님은 일찍 일어나시는데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또 그냥 귀찮아. 인삼밭의 수장인 시아버지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다. 평생을 헌신하며 일했지만 어려운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요즘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아버님! 네! 내려왔어요! 씩씩해요! 민준이, 민지와! 깜짝 놀이주라고 맛있는 거 사왔어요. 아버님이 맛있는 거 좀 사왔어요. 사왔어. 뭐야 이게? 잡채요. 아버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여기까지 오셔서. 아 고마워! 좋죠. 떨어졌다 보니까. 세아 씨도 안 오셨나 봐요. 네, 세아 씨도 못 했는데요. 큰 며느리답게 손도 크다. 왜 잡채를 해갖고 왔어요? 아버님이 잡채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해놨어요. 나는 이 고춧가루를 좀 섞어야 돼요. 짠! 그거 있잖아. 시아버지 식성을 꿰고 있는 부티티. 고춧가루까지 잊지 않고 챙겨왔다. 아 며느리 맛있어요. 네. 그 정성이 고맙고 기특하다. 민준이도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막걸리나 한 잔만 따르라. 맛있어. 간도 많네. 나는 싱글난 거 했더니. 어머니 우리 며느리 음식 사실 몇 점 주실래요? 50점은 줘야지. 100점은 못 줘. 아 어머니 너무 짜신데요. 먼 길 오면서도 챙길 건 다 챙겨왔다. 모처럼 친정에 놀러온 신우이와 합동으로 준비한 깜짝 이벤트다. 아, 알리도 안 하고 어떻게 왔어? 문자수도 안 했단 말이야. 걔는. 고마워요. 외국에서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4년 만에 이렇게 다 한다는 건 엄마 진짜 잘하는 거야. 우리나라 여자애들도 이렇게 못해. 정말로. 나는 그거 인정해. 정말 이쁜 며느리야, 며느리 엄마. 내가 시집 가보니까 진짜 잘해줘야 돼. 아. 내 딸이다 버리래, 생각하고 버리래. 해줘. 내가 뭐라고 해야 그런 게 생겨. 뭐라고 일도 안 뭐라고. 근데 며느리 혼날 때는 혼 좀 내야지. 왜? 아. 이쁜 게. 며느리 혼날 때 이쁜 게 정말 이쁘신가 봐요. 아, 그까지는 한 번도 뭐. 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도와. 나 그 소리만 하면. 뭐라고 할 일은 없지 뭐. 애들하고 애기하고 키운 게 애기들 키운 게 그럼 피곤할 때지 이해를 해야. 이제 아버님 저 애기 키울 동안만 조금만 봐주세요 이래. 빨리 해. 아버님 많이 조금 기다려주세요. 민지 좀 걷으면은 인직인직이라서 밥자리 드릴게요. 그래야 고마워해. 뽀뽀 좀 해줘야겠어. 응? 뽀뽀해줄이야.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고마워해. 멀리 들어가가지고. 네. 고생도 많지만 네. 우리 열심히 잘하면 부자가 되는겨. 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어이, 박수. 인사.
산밭 가득 행복.